안녕하세요. 이글블레이 주린이 최입니다. 현재 시각 2021년 8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 58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일주일의 마지막 금요일 주식장은 지금 현재 나스닥을 제외하고는 다들 소폭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맵을 보시면 나스닥에 자리를 잡고 있는 대형 기술주들이 지금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에 반면에서 지금 은행과 관련된 금융주들은 대부분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용보고서가 나왔는데 그를 통해서 금리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니까 기술주는 떨어지고 금융주와 관련된 곳은 오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뉴스는 고용보고서를 따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대부분이 다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용 건수는 84만 5천 건에서 94만 3천 건으로 많이 나왔고요. 실업률 또한 5.7에서 5.4로 떨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경제가 더 빨리 재개될 수 있지 않나. 그를 통해서 금리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니까 은행주들은 덩달아서 오르지만 기술주와 관련된 곳은 금리가 오르면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약간은 하락세를 이뤄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무조건 이렇게만 보고 접근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금리 같은 경우에 정말 심했을 때 1.7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1.9 정도 돼요. 1.7 됐을 때도 기술주들은 오를 거는 오르고 떨어질 건 떨어진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1.29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무조건 무섭다고 무턱대고 판다? 이건 또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투자한 회사를 장기적으로 접근을 했다 쳤을 때 지금 금리가 오르니까 팔고 금리가 떨어졌을 때 다시 사야지. 이건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은 넓게 보고 편한 마음으로 저는 시장을 바라볼까 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정말 말씀을 드리면 차라리 테이퍼링과 관련된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서 제가 투자한 기술주들이 정말 타격을 입은 다음에 많은 하락세를 맞이하였지만 그 다음에 몇 년이 걸리던 차곡차곡 다시 올라가길 바라고도 있습니다. 지금 테이퍼링과 관련된 문제 거의 1년 가까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를 통해서 투자하는 저의 투자자의 마음은 계속 흔들립니다. 차라리 흔들릴 바에 아프게 하세요. 아프게 한 다음에 다시 시간을 걸리면서 제가 서서히 치유하는 게제 나름대로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스트레스 안 받는 편이 낫다는 생각과 함께 그런 생각을 가지기도 하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정말 타격이 왔을 때 정말 떨어진 저의 수익률을 보면 마음 아파서 스트레스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조금은 긍정적인 마음으로 천천히 멀리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저의 주식은 마이너스 0.8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는 오늘 그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지는 않아서 조금은 더 마음 편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네요. 개별적인 주식을 보시더라도 하락하는 종목과 상승하는 종목이 반 정도씩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아직까지도 제가 투자한 회사들에 대해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 실적 이후에 회사의 주가들이 떨어지고 있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멀리 본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바라볼까 합니다. 일단 실적 발표가 안 좋게 나온 회사들은 계속 떨어지는 거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떨어진다고 판 다음에 나중에 실적 발표하기 전에 좋게 나올 거라 예상하고 투자하는 건 투자가 아니겠죠?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올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의 실적 발표로 회사를 사고 팔기보다는 이 회사가 정말 향후 5년 혹은 10년 후에 성장 가능한 회사인지, 그리고 그 회사의 마인드를 살펴보면서 투자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많은 곳에 분산으로 투자를 한 겁니다. 한 곳을 정말 집중적으로 파기에는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많이 펼쳐놓은 게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이렇게 일단 펼쳐놓은 거확 줄이자는 것도 웃기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한번 이미 투자한 거 기다려볼까 합니다. 어떻게 될지는 나중에 한번 보자고요. 마지막에 보여드리는 저의 경제적 자유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별반 다를 건 없습니다.
현 상황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회사들마다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그 실적을 체크한 후에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오른 회사가 있었으나 실적 발표 이후에 지금 또 떨어지고 있는 회사들도 있는데요. 한번 실적 안 좋게 나왔다고 그 회사들에 대해서 매도하고 싶은 생각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회사가 성장을 하려면 일단은 매출과 관련된 문제도 플러스가 돼야 되고 순이익과 관련된 문제도 플러스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장주 같은 경우에 순이익이 지금 당장 플러스가 나올 수는 없어요. 처음에 많은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몇 년 동안은 순이익이 계속 준다고 해도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짧게 보기보다는 한번 길게 바라보는 게 어떤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보네요. 뒷장도 지금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지수와 관련된 곳은 계속 투자를 하고 싶은데 지금 지수와 관련돼서는 오르고 있습니다. 오르고 있는 상태에서 투자해도 상관은 없겠죠. 적금식으로 투자를 한다면 계속 모으는 재미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모으는 게 좋을 수 있으나 이왕 모으는 거 조금은 하락세일 때 모으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금은 하락세가 오면 그때 투자를 할까 합니다. 일주일의 마지막 금요일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그렇듯이 혼조세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금리와 관련된 문제로 은행주는 오르고 기술주는 떨어지고 만약에 또 금리가 떨어지면 기술주는 오르고 은행주는 떨어지겠죠. 이건 너무 기술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움직임이다 보니까 이런 게 정말 시장에 엄청나게 큰 파장을 준다고는 아직까지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물론 금리가 정말 말도 안 되게 계속 오르고 그를 통해서 갑자기 연준에서 테이퍼링 한다는 말까지 터진다면 분명히 주가에는 큰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일단 걱정을 하기보다는 저는 편한 마음으로 다 받아들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금리와 관련된 문제가 있을 때 금리가 떨어지면 사고 금리가 오르면은 성장주와 관련된 곳을 팔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다 보니 저의 관점은 처음에 시작했던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예 지금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내려놓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이런 거 사실 잘 모릅니다. 뉴스를 보고 판단만 하고 저의 관점에서 생각을 할 뿐이지 금리와 관련된 문제를 해석을 한 다음에 제가 투자하는데 움직이지는 않아요. 그 정도로 제가 정말 잘한다고 생각이 들지도 않고 저는 현 상황을 지켜보면서 장기적으로 접근하려는 주린이이자 개인 투자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긍정적인 생각과 편한 마음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투자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투자한 거고 빚져서 투자한 거 아닌데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편한 마음으로 투자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과 함께 저는 계속 이런 마음으로 시장을 바라볼까 하네요. 여러분들도 시장을 너무 해석을 해서 그렇게 판단을 하기보다는 저처럼 주린이이고 정말 모른다 싶으면은 편한 마음으로 시장을 계속 지켜보는 건 어떤가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다들 주식시장이 망한다고 투자한 게 아니라 오른다고 투자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편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게 저는 좋을 거라 한번 말씀드려 보네요. 물론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고요. 내일 토요일은 쉬고 일요일날 또 저는 간단한 저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글블레의 주린이 제이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아시죠?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